알겠습니다. 아, 물론 오늘 지금 그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녹화가 돼서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 스마트 학회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서 혹시 비디오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제 강의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을 스마트 학회에 올렸었는데 다 보셨는가 해서요. 안 보신 분. 아, 회장님도 안 보셨으면은 안 되는데. 네, 지금 그 화면이 조금 그 떨어진다 그래서 화면의 움직임을 많이 안 하고 하겠습니다. 아, 주로 데모 위주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언제나 설명을 저 질문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그 플립드 러닝이라는 화두, 즉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가능하면은 학생들이 간단한 비디오와 숙제를 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와서 주로 선생님하고는 진지하게 디스커션을 하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스마트 교실 강의 장치, 플립 교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방송이 관련되기 때문에 비디오를 찍는 거, 또 비디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다른 데다가 학생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와 있던 그 CNN이나 이런 데서 하던 뉴스룸은 바로 이런 방송, 테레비 모니터, 화면이 하나인 곳에 선생님과 노트북 또 혹은 비디오, 실물 화상기들을 적절히 잘 보내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바로 지금 그 뉴스 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송 쪽에서 있던 기술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장치에서 강의를, 선생님 강의가 스마트 장치에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게 하느냐 하는 의미로 이제 그걸 만든 겁니다. 교실의 역사는 그 변해왔습니다. 이렇게 그 칠판이 없었던 시대에서 칠판이 나온 시대는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200년 동안 선생님과 있었던 그 스마트 시대가 이렇게 그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는데 그 방식에서 저희가 그 강의를 이제 해온 것이 그동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제 화면이 여기 약간 갑자기 모니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그 지금 방식으로 계속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실이 그 프로젝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커져 왔는데 이제 그런 그 교실의 그 크기들이 이렇게 그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교실까지 가는 것은 다 스마트 장치에 의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제 노트북에서 나오고 있는 슬라이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실에 선생님이 칠판에도 써야 되고 또 VTR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던 것들을 이제는 한 화면에서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한 것처럼 그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 그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의 그 강의를 가지고 스마트 강의다. 그래서 교실에서 하는 강의가 이렇게 교실 안에서 하는 강의가 이제는 그 실제로 밖으로도 교실 밖으로도 되고 한번 강의한 거는 남아도 지게 되는 그런 강의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실에 지금 그 스마트 강의실에 그러면 이렇게 그 많은 그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그 장비 안에서 학생들이 칠판도 볼랴 화면도 볼랴 이렇게 하면서 그 복잡하게 되던 방식들을 이제는 한 화면만 선생님 보지 않고 화면만 쳐다보면 다 되게 되는 그런 방식의 그 강의를 만들어보자 하는 데서 이 새로운 강의 장치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은 제가 비디오에 남겼기 때문에 이제 장치만 조금 더 제가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 강의 장치들이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보면은 이런 강의 장치들이 그 만들어져서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강의할 때 책상에서 하시면은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그 강의가 지금 뭐 비디오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직접 다 하지는 않고 오늘 그 지금 뭐 빨리 끝내야 된다, 1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한 1분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먼저 이렇게 강의실을 멋있게 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 장치에서는 방송에서 하는 네 가지 요소. 하나는 스튜디오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이뻐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를 잘 보여줬다가 또 화면을 보여줬다 하는 소위 카메라 액션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카메라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스위칭을 실제 강의나 이런 걸할 때, 방송을 할 때, 스위칭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제가 하듯이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 강의를 할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장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강의는 현재 이런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시면은 그냥 그린 하나지만 여기서 하는 강의가 실제로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질 때는 이렇게 아주 멋있는 장면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방송국이 강의실로 가는 시대. 선생님이 혼자서 디자인도 강의실도 쉽게 만들고 또그 안에서 스위칭, 카메라맨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50분에 끝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신 분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은 페이스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발표만 하고. 네. 왜냐하면 지금 섹터가 네개 섹터가 합쳐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네네. 죄송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네네,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